서울 좋죠 그냥. 제가 방 안에서 나오진 않아가지고 저도 서울을 몰라요. 그냥 뭐 홍대, 이태원 막 그런 데 놀러 다닐 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그런 서울입니다. 이제 서울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그 복잡한 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이 되게 시끌벅적하고 항상 복적복적하고 그 문화가 재밌는 것 같아서 복적복적함을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. 수원은 약간 되게 쉼터? 쉼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. 약간 뭐라 해야 되지? 그 도시 느낌이? 여행 와서 잠깐 쉬는 느낌으로 힐링되는 그런 느낌,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. 횡성이 소고기가 좀 많이 유명한데 이제 다른 지역에서 먹는 거랑 좀 맛 차이가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색다른 소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한 번쯤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대전에 일단 엑스포라는 밤에 가면 화려한 다리 같이 있는 게 있고 성심당이라는 빵집도 있고 편하게 오시기 딱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. 청주에 자랄 거는 좀 무심천?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무심천 이제 산책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산책로도 하고 이제 거기서 연예인들이 축제도 하러 왔었는데 정말 감명 깊게 기억에 남고요. 청주 하면 좀 무심천이 생각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전라도 광주는 또 막 음식 같은 게 정말로 다 맛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어디든 가도 뭐 좀 저는 맛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 음식을 한번 맛보면 또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. 안동의 자랑?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화요일 축제할 때는 사진으로 봤는데 막 반짝반짝하고 좀 많은 행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경험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. 근데 이제 창원은 바닷가 쪽이라서 아래쪽 바다를 보고 싶으시면 가서 부산도 가깝거든요. 부산에 놀러 가셔도 될 것 같고 거리만 지나다녀도 되게 산책하면서 기분 좋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가신다면 이제 아무래도 포항이 바다 쪽이다 보니까 포항의 호미곶이라는 곳이 있거든요. 그게 약간 그 바다 중앙에 약간 손 모양 약간 석상 같은 게 있는데 그거 거기 가서 한번 경치 구경하시고 길거리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포항은 남자의 도시다.